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녀초등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기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을 키우려고 이렇게 뽕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놔뒀는데, 표고버섯은 안 돋고, 모기버섯이 잔뜩 돋았습니다. 모기버섯도, 이제, 이런 거는 털이 있다고 해서, 털 모기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흐르레기 버섯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엄격히 얘기하면 처음 돋아날 때 흰색으로 돋아나서 흰 모기 버섯이라고 합니다. 털 모기 버섯과는 약간 생김새가 생김새는 비슷한데, 그게 털이 없습니다. 흰 모기 버섯은. 주로 이제 흰 모기 버섯은 우리가 중국 요리 보면은 짬뽕, 거기에 많이 들어있죠. 이제 모기 버섯은 주로 뽕나무나 물풀의 나무, 당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에 자생하는 것을 오목이라 해서 품질이 가장 좋은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비가 온 지 얼마 되질 않아서 말랑말랑한데 딱딱하게 굳습니다. 제법 많은 양이 돋아났는데요. 이제 이 모기버섯도 약용도 하고 또 각종 요리에 넣어서도 먹습니다. 이제 모기버섯은 맛이 달고 성질은 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어떤 문헌에는 평한 성질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약용으로 사용하는 병에는 뭐 종양 억제율이 90.8% 정도 된다고 해서 항암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를 맑게 해주고 많이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류머티스성 동통에도 사용을 하고 또 수족이 마비된 그런 증상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놓고 나서 산모가 기력을 빨리 회복 못할 때, 그런 때도 이제 산후허약에 사용을 하고요. 또 치질출혈이라든가 자궁출혈 같은 혈액계통의 병에도 약으로 쓰고, 또 구토를 심하게 한다든가 그럴 때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고혈압이라든가 변비 같은 경우에도 약으로 쓰고요. 이런 거는 조금 많이 큰데 이런 거는 아직까지 어립니다. 이제 봄에 비가 자주 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돋아나고
많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돋아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클 때까지 채취를 안 하고 그냥 두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털 모기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